고맙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20% 때라가지고 여러분들 좀 사과를 좀 드렸는데요. 어제 이 히든 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와서 어제 급등을 시켜서 오늘 그래도 다행히 30%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꼭 40% 성공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는 재미와 그리고 수익을 안길 수 있게 있을 만큼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급등주의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 옆에 이제 총 여러 가지 참 많은 성공 배지들이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40% 수익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또 어떤 종목들이 새롭게 나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차 제외하고요. 2주차부터 지금 7주차까지 모두 성공 배지를 받으셨습니다,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성공 네. 배지 안 주시나요? 쿵 좀 주셔야 되는데. 아까 받으셨고요. 네. 아, 근데 저희 조금 이제 수익률 기준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닐 정도로 좀 수익률이 좋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리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37분이기 때문에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제가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제약바이오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의 주도주입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살아있죠? 지금 현재 캔들 이상 없죠? 거래량 터진 게 없죠? 싼 고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셔야 되는 종목은 리가캔바이오입니다. 리가캔바이오 추세 이상 없죠? 자, 거래량 터진 거 없죠? 자, 싼 고점 없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영의 자 이상 없죠? 파동 잘 타고 있죠? 제약바이오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렸던 제약바이오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제가 이 지금 추세가 조금씩 이탈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망치에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자 영망치 음봉 자 시장 영향도 있지만은 완전히 추세는 깨진 건 아닙니다. 단기적 일주일 수익을 위해서 바짝 그 급등주만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캔들 이상 없지만은 제가 끊어내자 갔는데 자 여러분들 11선 자리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게 되면 대웅제약도 여러분들 추가적인 다음 주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퓨처캔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퓨처캔은 갭상승 3%대 움직이다가 자, 3% 마이너스인데요. 자, 오늘 시장 감안해서는 다음 주 월화를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21선까지 눌림이 왔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냐, 지금 홀딩이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탈했을 때는 끊어내고 지지캔들에서는 자, 들고 가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3일제약입니다. 자, 3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자 어제 캔들이 괜찮았는데 오늘 시장 영향으로 2%대입니다. 추세 살아있고요. 양음량은 지금 플랫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추세 이상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는 아니지만 조선주 쪽에 기자재의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엔진 추세를 보시게 되면 견고하죠. 오늘 시장은 세른봉인데 반면에 하나엔진 2%대지만 5일선 살아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유플렉스만 이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플렉스는요 여기서 바로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반도체, IT, 디바이스 쪽으로는 대부분이 오늘 세른봉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그 영향으로 오늘 저가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지만 큰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21선 이탈하게 되면 61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만약에 들고 있으면 바로 자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에도 플러스 이후에 오후장 좀 약하지만요. 5일선 살아있고요. 오히려 더 이 음봉 공략까지도 가능한 종목.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D&D 파마텍 어제 자, 이 승부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후장 급등 그리고 오늘 급등을 노리기 위해서 양음량 패턴에서 종목 들고 왔는데 어제 오후장에 추가적인 급등을 통해 가지고 10%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 3% 문지기다가요. 오후장 때문에 약간 밀렸지만은 이상 없다라는 말. 만약에 D&D 파마텍 들고 계신 분들은요. 다음 주 흐름까지도 보고 자, 익절 잘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큐리우스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요. 추세 괜찮죠?
이탈한 거 없고요. 거래량이 뚝 끊기는 영양치 단봉의 인봉이 것은 시장 탓으로 좀 돌리고 다음 주에도 이 큐리오스 바이오판도 추가적인 상승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8주차 또 성공 배치를 향해서 저희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들 대응 전략 참고해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또 예.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장기 포트 안에 편입해볼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오늘은 네. 없는 이유가 네.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포트에 일주일간 매일 입력 편입시켰는데 오늘 시장 부분만 아니라 다음 주 월화에 제가 지수 세럼봉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비중 관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관리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이런 코멘트뿐만 아니라 시장의 이 전반적인 이 지수와 함께 시장은 움직입니다. 제가 이런 말 좀 한마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요. 지수는 바람이고요. 종목은 파도입니다.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지수의 방향과 투심을 보게 되면 종목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종목을 보지 말고 먼저 지수를 보고 투심을 보고 종목으로 접근하고 종목은 주도주와 그 관련주, 그도 업종에서만 매매를 하고 만약에 그쪽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추세가 살아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들어오는 종목으로만 여러분들 포트에 매일같이 들고 있어야 되고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롱 플레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종목들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오늘 1313 챌린지에 좀 새롭게 편입해볼 종목은요 있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전략과 함께 자 오늘 자 무엇보다도 다음 주 월화수 안에 여러분들을 추가적인 급등을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뽑아봐야 되는데 오늘 정말 없습니다. 정말 많이 없는데 그 중에서 뽑고 뽑아가지고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자 두 종목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와 STX 엔진을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화장품을 먼저 들고 왔는데요. 한국 화장 제품 제조 캔들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을 보시게 되면 아주 견고합니다. 자, 이 레벨업, 레벨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세를 만들고 그 추세가 20일선, 60일선을 딛고 연일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꺾일 듯 하면 안 꺾이고 꺾일 듯 하면 올라가고 하고 있죠. 그게 누구 탓이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야, 이번에 이 7만 5천 원 중간선에서 자, 캔들 한 8개에서 한 9개 정도 되죠. 기간이 쌍끌이 매수, 그러니까 투신과 사모가 끌어모아가지고 오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9만 원 언저리 사이에 8만 5천 원 사이에서 지금 거래량이 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세 시장에서 조금 더 이 주도주 매매, 이 각 섹터의 주도주 매매가 좀 올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K뷰티 인기의 화장품주 오늘 자, 몇몇 종목들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7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경신한 가운데 화장품 기업인 자 2분기 유보율이 2931% 전년 동기 대비 210%가 늘어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연일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기관에게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큼 추세가 아주 견고하고 좋습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거래량이 실어주는 지금 8만 5천 원 자리에서 손바뀜이 난다면 이 약세장에도 다음 주 월화에 추가적인 좀 급등 자리도 한 번 더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는 목표가 9만 6천 원, 손절가 7만 5천 원에 자, 포트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은 오늘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음봉 공략을 좀 하려고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음봉 공략이 뭐냐? 아군의 음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트릭 음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편 음봉이죠.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그 매도 물량은 어찌 보면 시장 탓 아니면 바스켓에서 이 지금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자 외국계 창구로는 3만 7천 개 그리고 이 당연 외국인 자 금은머리인지 외국머리 모르지만 자 7만 개 나오고 있는데 큰 의미를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은 지금 기관이 받아내고 있고요. 특히 5일선에 견고하게 살아 있다는 것은 지금 망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다음 주 월화에 양음양 패턴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면 간단 명료하게 좀 해드릴. 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1000마력의 K9 자주포 엔진을 국산화 성공시켰습니다. 엔진 국산화로 중동 수출 청신호를 켜진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특히 이집트의 K9 자주포용 엔진 수출 확대를 통해 가지고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영업이익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 적자였습니다. 2023년도에 180억 흑자를 냈는데, 자, 올해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2024년 올해 611억에서 630억의 예상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0%에서 250% 성장인 가운데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 계산만 해도 지금 현재 거의 500억에서 60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4분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영업이익의 이 마케팅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무엇보다도 이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2개월 가까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히 요 근래의 기관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잡고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시장을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두드려 패고 반도체 2차 전지 시간 틈만 나면 두드려 패는데 반대로 조선 기자재 쪽, 그리고 엔진과 선박 엔진과 그리고 방산 엔진 쪽, 기자재 쪽은 연일 사들이는 걸 보게 되면 자, 영업이익이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이 퍼포먼스는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9,000원, 자, 다음 주 승부주로 일단 첫 번째로 자, 한국 화장품 제조와 STX 엔진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지금 누적 수익률 앞서 언급해드렸던 대로 20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STX 엔진과 한국 화장품 제조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잘하시려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 마지막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주식 잘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게보다도요. 여러분들 주식은 주식의 끝판왕은 뭐냐면 종목 발굴입니다. 종목 발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시장의 주요 종목들만 뽑아가지고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여러분들 이데일리 스핀의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발굴을 원활하게 쉽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자,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온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